그러나 그들의 사랑에는 아랑곳 없이 눈은 더욱 세차게 내렸다. 두 사람은 그대로 얼어붙어 매화나무로 변했다. 한 그루에는 왕위의 딸이 변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붉은 꽃이, 또 한 그루에는 목동이 변한 흰 꽃이 피었다. 그래서 매화는 겨울이 되어야 꽃을 피운다. 그리고 눈보라가 더욱 세찰수록 그 색깔도 더욱 아름답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중국 민담 매화나무꽃의 전설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매화나무꽃은 흰 꽃은 흰 꽃대로, 붉은 꽃은 붉은 꽃대로 너무 환상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처음으로 봄을 알려주는 꽃인데 아름다운 사랑의 전설이 담겨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오늘 민담을 들으시며 둘러보실 장소는 광양의 매화마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매화꽃 여행지죠? 그러면 짧은 민담이지만 광양의 매화마을의 절경을 둘러보시며 오늘 민담 들어보실까요? 왕이는 원래 가난한 농부 출신이었지만 말년에 큰 돈을 벌어 기와집도 새로 짓고 가축도 늘렸다. 그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산뜻한 옷으로 맵시를 낸 그의 딸을 본 사람은 누구나 침이 마르도록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 왕이도 딸을 무척이나 아꼈다. 딸을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 보낼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날 지경이었다. 이웃인 오삼의 아들이 찾아와 청혼을 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또 시내에 있는 상성상회의 주인이 와서 혼담을 꺼냈지만 그는 코웃음만 쳤다. 그러나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던 딸이 그만 자기가 부리는 목동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왕이는 둘의 관계를 믿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목장에 함께 있는 모습을 한두 번 보자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이런 망할 놈의 목동 자식, 네가 감히 우리 딸을 넘봐? 왕이의 딸은 그의 목소리가 들리면 도망을 쳤고 목동은 늘 흠씬 두들겨 맞았다. 딸의 철없는 사랑 때문에 왕이가 화병이 나고 집안도 발칵 뒤집혔지만 딸과 목동은 누추한 외양간에서 사랑을 속삭이며 늘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던 왕이에게 들키고 말았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왕이는 쓰러졌고 목동은 쫓겨났다. 딸은 가족들의 감시를 피해 목동을 따라 도망쳤다. 그들은 산속의 낡은 암자로 도망쳤다. 목동이 물었다. 이런 캄캄한 산에 있어도 무섭지 않아? 아니, 우리가 헤어지는 것 말고는 그 어느 것도 무섭지 않아. 그런 건 생각하지도 마. 아버지는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돼. 옆에 엄마가 계시니까. 내일 집에 돌아갈게. 지금은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또 노래를 부를 수도 있어서 참 좋아. 날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기온이 내려갔다. 머리 위로 상쾌한 바람이 불어온다 싶더니 어느새 눈발이 날리면서 어깨 위로 쌓이기 시작했다. 눈발이 점점 굵어졌다. 춥지 않아? 목동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전혀. 마음은 불타는 것처럼 뜨거운걸. 넌 추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여전히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에는 아랑곳 없이 눈은 더욱 세차게 내렸다. 두 사람은 그대로 얼어붙어 매화나무로 변했다. 한 그루에는
왕위의 딸이 변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붉은 꽃이, 또 한 그루에는 목동이 변한 흰 꽃이 피었다. 그래서 매화는 겨울이 되어야 꽃을 피운다. 그리고 눈보라가 더욱 세찰수록 그 색깔도 더욱 아름답다.